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죠. 3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친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애굽의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또 애굽의 문화를 따라갔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무려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습성에 배어져 있는 노예의 습성에 배어져 있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했던 그 습관이 그들 몸속에서 은연중에 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이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결국 그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 그 은밀한 그 애착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들의 4대에 걸쳐 그들이 범죄했던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요?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예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어디와 같은 곳이에요? 시내상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목자들로 하여금, 즉 오늘날의 목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풀이해서 강의 설교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 어때요?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에 그냥 녹아들어가서 어떤 의식 없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다고 욕할 수만은 없어요.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신약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근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무나 목석으로 하나님이라고 조각상을 세워놓고 그곳을 경배하죠. 오늘 그 20장 25절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5절을 보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그들의 율례와 규례가 있죠. 이단들도 법전이 있어요. 이슬람도 이슬람 법전이 있어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제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을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지옥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쫓아가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뭐예요? 돈, 물질,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무상을 따라갈 거냐. 여호수아만 그러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또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애굽의 이 무상들을 섬길 거냐 결정해라.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상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오늘 27절부터 보는데 보시래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애굽에서의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광야에서의 이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가증한 것들을 따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에스겔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해서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여호와를 모독했다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7절에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그 땅. 그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땅 그곳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가나안 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28절에 인도에서 하나님이 인도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렸더니 28절 중간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왜 진노를 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그리고 그 또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분노하게 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던 1세대들은 즉 애굽에서 살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죽어요. 왜? 그 습성을 못 보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여호수아와 발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명심해. 오늘날 우리 교회, 지금 신약의 교회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